3, 2, 1.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과 2020년 선릉역 목적 골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9년에 선릉역 영상을 좌측 상단에 추가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2019년과 비교해 달라진 부분들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 가능한 점은 보행자 전용 도로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선릉역에 인도차도 구분이 없어 교통이 혼잡해지고 사고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전용 도로가 생기면서 좀 더 안전하게 활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릉역 목적골목 초입부에 있는 미술학원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진흥원 맞은편에 있던 아리따움이 없어지고 노포식당이 입점했습니다. 골드로즈 사우나와 24시간 카페가 있는 롯데 골드로즈 2차 오피스텔도 큰 변화 없이 건재합니다. 롯데 골드로즈 2차 오피스텔 맞은편에 있던 뚜레쥬르 빵집이 닭볶음탕집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또한 뚜레쥬르 옆에 있던 노래방 또한 꼬집이라는 고깃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다행히 대치동에 거의 없는 이 24시간 카페는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이곳은 제가 작년 영상에서 소개하지 못했었던 순댓국 맛집입니다. 선릉역 맛집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올 정도로 유명한 순댓국 맛집입니다. 토요일 점심시간에도 줄 서서 먹어야 할 정도이니 적극 추천합니다. 농민배감순대 본점과 인접한 신동구 감자탕도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선릉역 먹자골목의 중심부를 지키고 있던 오징어 청춘이 영업을 마감했네요. 오징어 청춘에 이어 독도참치 또한 영업을 종료하고 선릉 을지 순댓국이 입점했습니다. GS25 위에 있는 두 점포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호성빌딩 옆에 있었던 소고기 무한리필집은 어사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선릉에 유일하게 있었던 양꼬치와 허거 무한 리필집은 작년 영상이 업로드된 직후 란콰이펑 누들로 바뀌었습니다. 특수부위 전문점 양콩이도 존마니 포차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이곳은 2013년 SBS 드라마 상속자들의 촬영 장소인 망고칙스 카페가 있었던 곳입니다.
아메리카노 빅사이즈 1,500원 카페임을 홍보하던 바 앞에서는 그대로 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된 선능력 최고 맛집 하동관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실험 영상을 제작해봤는데 어떠셨나요?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